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백암리 상촌마을 위 골짜기에 있는 백암리 석등과 석부를 찾아갑니다. 안내에 따르면 여기에 백암사 또는 대동사라는 절이 있었고 석탑 재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지금 자리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처음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고 석탑과 함께 석부를 옮겨 놓아서 주존불로 봉안하고 있습니다. 석등과 석불만이 아니고 옆에는 무려 10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함께 서 있습니다. 꽤 남다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있었다는 절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나무와 함께 있으니 운치가 있네요. 석불 좌상과 석등 그리고 천년 넘은 느티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석조열의 좌상을 살펴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달아없어져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데 견주면 몸통은 그런대로 모양이 잘 살아있습니다. 법의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옷주름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지만 귀와 머리 뒤쪽은 아직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불상 뒤쪽은 깨진 곳이 있는데요. 시멘트로 땜질을 해놨습니다. 너무 도드라져서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말 없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앉은 석불은 반듯한 모양이지만 흐르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많이 뭉개져 가고 있습니다. 석불과 나란히 있는 백암리 석등은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보물 제381호입니다. 우리나라 석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팔각 모양으로 만든 석등이고요. 남아있는 곳은 조각도 잘 보이고 문양들이 깨끗한 편입니다. 불을 밝히는 화사석 아래 받침돌에는 연꽃을 새겨 꽃봉오리로 만들었네요. 석등은 보통 한 쌍으로 있는데요. 옆에 놓인 이 돌도 함께 있던 석등 같은데 많이 망가져서 처음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석등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석불은 오랜 세월 이 터에 서 있습니다. 흔적 없는 옛 절터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네요. 이곳을 찾은 시간이 겨울철 늦은 오후라 그랬을까요? 조용한 들판 분위기 때문인지 쓸쓸한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10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지금은 잎이 떨어진 겨울이라 앙상한 모습인데요. 자료 사진을 찾아보니 잎이 활짝 필 때는 아주 웅장한 모습이더군요. 이 나무가 천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니 아마도 그 옛날 있었다는 절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당산나무로 삼아 당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한빛문화재 여행TV는 합천 백암리 마을에 있는 백암리 석등과 백암리 석불 그리고 천년 넘은 느티나무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